왕진님 남편이 방에다가 헬스기구 차려놓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거 남자들 취미야. 남편이는 같이 사는 부부 집에 가잖아요? 철봉 하나씩 있어, 철봉 하나씩. 아령 막 하나씩 있어. 먼지 쌓인 거. 윗몸 이렇게 기계 막 이런 거 있고. 하지도 않으면서.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요. 야, 우리 집에는 그 무슨 헬스 장갑인가 뭔가도 걔가 샀어. 헬스할 때 이걸 하는데 손목에 무리가 가면 안 된다고? 예인병을. 거기다 이불 걸면 겁나 잘 말라. 제가 진짜 더 어이없는 얘기를 하나 해줄까요? 기철이가 근데 있잖아요. 그 운동기구를 언제 산줄 알아? 진짜 어이가 없어. 와, 진짜. 기철이가 그 운동기구를 산 시점이 언젠 줄 알아? 어? 우리 연애할 때. 우리 연애할 때. 자기 집에다 갖다 놓질 못하니까 그걸 사다가 우리 집에다 둔 거야. 우리 결혼하기 전에. 나 혼자 살 때. 아니, 자고 일어났는데, 얘가 막, 뚝딱뚝딱 소리가 막 나. 막, 뭐가 막,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리가 막, 이렇게 막, 드르륵, 막, 땡땡땡, 뭐,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. 뭐야? 이러고서 눈을 떴는데. 아니, 막, 드라이버로 막, 조립을 막. 아, 저거 중고나라에 팔아버리든지 저거 한 1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텐데. 아, 둘 데도 없어가지고, 진짜. 아, 그래서 저거, 중고나라에 올리면은, 저 상태 그대로 가져간 사람 있나요? 아니면 분해해서 가져가나요? 저 진짜 고민인데 저는 남편인데요. 심한 운동 중독자인데요. 300만 원 중독기구 방에다 가 있는데 장모님 저희 어머니 와이프가 헬스기구 50만 원에 중고로 팔으라네요. 어떻게 해야 할까? 진짜 팔기 싫은데. 안 팔면 되지. 아, 운동을 하는 사람 거는 굳이 팔 필요가 없지. 운동을 안 하니까 팔라, 갖다 팔아버리라 그러는 거지. 300만 원짜리 샀는데 300만 원어치 운동을 해. 그럼 팔 필요가 없지. 난 이해해줄 수 있어. 내가 와이프라면. 우리가 빡치는 거는 그 비싼 운동기구를 사서가 아니야. 사놓고 안 써서지. 안 그래요, 여러분? 만약에 남편이 사다 놓고, 막, 진짜 막, 이거 막, 진짜 달아 없어질 때까지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봐. 그럼, 오, 내 남편 몸도 좋아지고, 어? 좋지, 좋지. 아, 애기 방이 없어서? 그럼 헬스장을 끊고, 운동기구를 50만 원에 팔긴 너무 아깝다. 300만 원짜린데. 한250 정도에 팔아요. 애기 방은 있어야지. 아니, 헬스장 다니는데 집에 운동기구가 왜 필요해? 헬스장을 그두번 다닐 수 있는 데를 끊으세요. 저는요, 예전에 헬스장을 2개 다녔어요. 저도 다이어트 할때 아침 운동 가고 저녁 운동 가고 그렇게 두 번 다녀가지고 저는 헬스장을 2번을 끊었어요. 하나는 동네에 있는 거, 하나는 저쪽 강남에 있는 거, 이렇게 2개. 헬스장이요, 하루에 2번못 가는 데가 있어. 갈수 있는 데도 있고, 이게 하루에 한 번만 갈수 있는 헬스장이 있고, 2번갈수 있는 데도 있어.